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. 그냥 딱 봐도 사람 아닌 거,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. 내가 지금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인데 몇년 만에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지 결혼한다며 자랑질하는 친구. 여러분 덕분에 손절했어요. 고마워요. 원재. 암 환자인데 친구 결혼 소식에 너무 섭섭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목처럼 저는 암 환자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암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하게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. 그랬는데 얼마 전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몇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. 그동안 연락을 안 해서 미안했다며 이제라도 풀고 다시 연락을 하자며 그렇게 지내고 싶다며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 아프다고 일부러 피했던 친구거든요. 그래서 섭섭함을 넘어서 어떤 배신감까지 느꼈던 그런 거지만 뭐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또 그때 옛날에는 워낙 친했던 친구라 일단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고 말은 했는데 승낙은 했는데 승낙은 이게요,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쎄한 게 있더라고요. 얘가 결혼을 하는 건가?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했나? 아니야, 에이,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. 이러면서 제 마음속이 너무 혼란스러웠는데, 이게요,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빤히 보이니까. 그래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, 근데 꽁꽁아, 너 결혼해? 이렇게 물었는데 마치 이런 말을 해주길 기다린 사람처럼 어머, 너 어떻게 알았어? 그래, 나 이제 결혼해. 이러면서 조만간 식을 올린대요. 그래, 역시 이것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 싶었지만 어쨌든 결혼은 좋은 일이니까 저도 그냥 좋게 생각을 했고 사실 화를 낼 힘도 없었어요. 그런 뒤에 계속 지금까지 연락을 하며 지내는 중인데요. 그런데 저라고 하는 사람이 속이 좁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투병을 오래 했고 또 상태도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얘 결혼 준비 과정 이야기를 계속 듣게 돼서 그런 건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. 이거를 그냥 좋게만 생각을 하자면 그래 친구인 나를 아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얘는 내가 지금 암 환자라는 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. 나는 지금 연애고 결혼이고 아예 생각도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아니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당장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이런 거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 남친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은 찍은 사진을 찍어 보내고 또 결혼과 관련해가지고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솔직히 너무 안 좋게 받아들여지거든요. 그래도 겉으로야 같이 웃으며 그래 꽁꽁이 너는 참 좋겠다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을 해주곤 있지만 제 속은 전혀 그러질 않아요. 너도 걱정하지 마. 너도 나중에 꼭 결혼할 수 있을 거야.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.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. 혹시 이거 제가 속이 밴댕이라서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이 친구한테 배려심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걸까요? 여하튼 이거든 저거든 간에 연락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마음이 상해요. 친구 본인에겐 별거 아닌 그저 일상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참고로 친구가 청첩장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거기 갈 상황과 형편이 안 됩니다. 지금 내 몸에 할수 있는 치료들 거의 다 해본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세포가 남아 있고요.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벌써 몇 달째 병원 입원 중이거든요. 물론 그 친구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. 저한테 지 회사 일로 힘들다고 할 때도 있는데 정말 기도 안 차요. 내 상황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가? 장난치나 싶고. 여러분들이 저라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나 같으면 찢었죠. 뒤에 후기 있습니다.
댓글 1번. 저거 절대 친구 아닙니다. 지가 진짜 친구였다면, 아니 사람이라면 암투병 중인 사람한테 차마 결혼 소식 못 알려요. 아니 알린다 하더라도 조용하게, 되게 미안해하면서 알리죠. 조심스럽게. 이게 정상이고 사람이며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. 저거는 그냥 축의금 하나 더 챙길 지갑으로 보는 거예요. 어디 축하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암투병 중인, 그것도 지금 입원 중인 친구한테 쳐웃으면서 그딴 자랑질을 한답니까? 짐승도 이 지랄은 못해요. 님도 마찬가지야. 당장 내 몸이 아픈데 신경을 왜 씁니까? 끄세요. 저딴 게뭔 친구라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옆에 둡니까? 조용히 차단하고 연락 끊어버리라고. 몸이 아플 때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인 거 알고 계시죠? 악의 근원 끊어냅시다. 대대스님, 참 와닿는 말씀이네요.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. 만약 반대 입장이라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또 조심스럽게, 그리고 먼저 축의금이나 결혼식에 참석은 하지 마라, 안 해도 된다, 그냥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다,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2번. 곁에 둬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끊는 게 맞죠. 누가 옳고 그르다 이런 걸다 떠나서 막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가면서 굳이 연을 이어갈 그럴 이유는 없는 거야. 더군다나 저런 건 더더욱. 3번. 아니 쓰니 아직도 걔가 친구로 보여요? 사람으로도 안 보입니다. 개지 개. 3번. 야, 진짜 인간도 아니다. 원수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. 그냥 이렇게 하세요. 친구야, 나는 지금 치료와 내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. 지금 이렇게 너랑 연락 주고받는 것도 방해되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고 나중에 상황 봐서 내가 따로 연락할게. 너 친구니까 이런 나 이해해 줄수 있지? 이거를 말로 하지 말고 톡으로 보내고 바로 차단하세요. 답장도 필요 없어. 인간 같지도 않은 거한테 빨려 들어갈 기는 없습니다. 아깝잖아요? 대대스님, 맞아요. 저는 이런 해결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저 스스로가 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4번. 야, 지 결혼식 때문에 갑자기 연락하는 모렴치들 많이 봐왔지만 내 살다 살다 암 환자한테 축의금 뜯어내는 인간은 아니지, 짐승이네. 이런 거 처음 본다. 아니, 저게 어디 사람이야, 저게? 되겠으니 크크크 감사합니다. 읽다가 진심으로 빵 터졌어요. 덕분에 제 수명이 하루는 더 연장된 것 같아요. 아, 너무 마음 아프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5번. 조사단 집에 경사 알리지 않는 거죠. 인간이라면 참으로 몰상식하고 생각도 짧은 종자로군요. 저런 건 친구 아닙니다. 6번. 아이고 참 망할, 올 사람이 어지간히도 없었나 보다. 아픈 친구한테 이따위로 하는 거 보니까. 하긴 저런 인상인데 누가 가겠냐고. 7번. 차단하는 게 답이긴 한데 굳이 안 해도 결혼식 끝나잖아요? 저쪽에서 또 옛날처럼 먼저 연락 끊을 겁니다. 이거 1000%요. 8번. 조언이야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쓰니의 그 몹쓸 병이 얼른 하루빨리 낫기를 바랍니다. 진심으로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아니, 쓰니가 암에 걸리면 친구는 뭐 결혼도 못 하나요? 와, 이건 뭐야? 순간 보자마자 바로 쌍욕이 나오네? 혹시 너 저기 나오는 본인이냐? 아니, 뭐 본인이든 뭐든 상관없고 그냥 벼락 쳐맞아라. 이태이! 2번, 뭐야 이건? 대갈 빡통에 퇴적은 쳐맞았어? 10번, 다들 생각이 짧은 건가? 딱한 가지만 생각을 하네? 그 친구는 쓰니가 아픈 사람이니까 그걸로 우울해 할것 같아서, 우울해 할것 같아서 일부러 더 그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? 무조건 연 끊어라 이럴 게 아니고 쓰니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댓글. 사람이 아픈 걸 떠나서 몇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지 결혼 소식 전하는 것들이면 이미 짐승이죠. 뭔 대화를 해? 뭐라? 친구라, 친구, 뭐라? 친구가 우울해할까봐 웃으면서 지 얘기만 한다고? 뭐, 쏘페야? 추가. 댓글들 엄청 많이 달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아까까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. 거의 대부분이 당장 손절해라라는 의견인데, 또 일부 몰상식한 댓글에 저 대신 한마디씩 해주신 거,
정말 감사해요. 덕분에 제 마음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공감들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처럼 이 친구는 그냥 제 인생에서 지우개 씁니다. 복잡했던 제 마음이 여러분 덕분에 간단 명료해졌어요.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며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댓글이 담긴 이 글은 절대 지우지 않고 계속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들 계세요. 댓글 1번. 그래요. 그냥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. 정말 잘하신 거예요. 2번. 잘 생각하셨습니다. 그렇게 큰 똥을 하나 치웠으니까 이제 그 몸속에 있는 나쁜 병도 조만간 떨어져 나갈 거예요.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. 쓰니 힘내요.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왜 들어주고 있었던 거야? 바로 끊었어야죠. 이렇게 편해지는 거. 안 그래요? 깔깔깔깔. 아까 댓글에 그 조사에서 가서 경사 알리지 않는 법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예전에 한 2, 3년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제가 직접 보거나 겪은 건 아니고 제 친구의 친구예요. 저한테는 이제 좀한 달이 걷는 지인이죠. 얼굴만 살짝 본 그런 사이인데 그 친구, 이제 친구라고 하겠습니다. 그 친구의 고모였는가, 막내 고모였나, 잘은 기억 안 나는데, 아무튼, 친인척이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, 자기는 조카니까 당연히 장례식장이 있었겠죠. 거기, 이제, 형제, 자기 아버지는 아니고, 이제 다른 삼촌이나, 누구, 이제 오빠들, 오빠가 있으니까, 이제 그 사람의 친구들이 문상을 온 겁니다. 근데 거기서 온한 사람이 친구들이 여럿이 왔었대요. 삼촌의 친구들이 왔는데 문상을 하고 고인 명복을 빌어드리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? 근데 다들 이게 그렇잖아요. 뭐 나이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상처럼 뭐 소위 말하는 호상이다. 그러면 그래도 좀 덜할 텐데 이건 젊은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. 침울해. 다들 눈치 보고 침울해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되게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껄껄껄 웃고 그랬답니다. 물론 호상인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에 막 일부러 고스톱 치면서 웃고 떠들고 하죠. 그거는 어디까지나 호상이고 고인분 잘 가시라고 일부러 하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경우가 다르죠. 자기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웃고 있는 거야. 그 이유가 그거였대요.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좋은 대학교 있죠. 거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. 합격을 한 거야. 그게 좋아가지고 야 하면서 계속 막 거들먹거리고 한 거죠. 상주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고인의 오빠가 이제 화가 나지만 그래도 동생 장례식장에서 싸울 순 없으니까 인상이 썩어 가는데 이제 그거를 본 다른 친구들이 그만해라. 여기 네가 웃고 떠들 자리가 아니다. 말린 거예요. 그런데도 그 친구가 눈치 없이 누가 혹시 질투하냐 이런 식으로 더한발더 나간 거야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다른 친구들 두 명인가한테 끌려 나가가지고 멱살 잡혀서 개참하듯이 맞았답니다. 그거를 이제 제 친구의 친구가 직접 본 거죠.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겁니다. 눈치도 지능이다. 보통 공감도 지능이다 그러잖아요. 눈치도 지능인 것 같아요. 이게 뭐 진짜 못돼 처먹어가지고 일부러 엿을 먹이는 거든 아니면 진짜 몰라가지고 눈치 못 보고 그런 거든 간에 둘다 지능인 것 같아. 둘다 거지 같아. 아니 이 사연도 그래요. 아니 이게 그렇게 안 되나 구분이.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야 그게 안 되나 봅니다.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아무튼 진짜 천벌 받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